넣어주는지 마지막으로 이곳 사람들이 쓰는 특별한 이것을 함께 넣어주는데요. 땡모? 깻잎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지방에서 부산에서 많이 나는 방아잎이라고 하는 건데 허브향처럼 향긋한 향을 내기 때문에 비린내를 확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은 여기서 이런 거를 많이 넣어 먹어요.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시원히 달래줄 얼큰하고 구수한 김장어 내장탕 완성. 선비의 음식이네요. 그런데 갑자기 어딜 달리 움직이시는 어머님. 통통한 살이 잘 여물어 있는 말린 김장어들이 맛스럽게 널려 있네요. 간장에 이제 졸이면 제사상에도 올릴 수 있고 산적으로도 쓸 수 있고 집에서 반찬도 할 수 있거든요. 말린 김장어를 가져와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다음 살이 탱탱해지도록 불에 볶아주는데요. 이 음식의 숨겨진 별미는 바로 장어의 꼬리와 머리라고 합니다. 다 들어가네요. 머리도 졸여서 먹으면 다른 고기보다도 더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도 버리면 안 돼요. 조금 넣고 이제 다진 마늘과 땡초를 간장에 넣고 짭짤한 산적 양념을 만드는데요. 그런 다음 잘 볶은 붕장어에 뿌려 함께 졸여주면 담백한 맛과 쫀득한 식감을 자극하는 붕장어 산적 완성! 드디어 찾아온 점심 식사 시간! 아저씨 잡아서 내가 아저씨 드려야 된다. 아이고 맛있다. 얼큰한 내장탕 맛에 감동에 밀려오는 어머님. 요게 내장탕은 요게 간이거든요. 요거는 고소한 맛이 나고 상자 쪽에는 쫀득쫀득한 맛이 나요. 왜 양곱창 드셔봤죠? 네. 양곱창 비슷한 맛이 납니다. 어리 묵고 힘이 좋아 내리 장사도 할라고 갈치도 할라고 톡톡톡. 시장 어머니들의 넉넉한 인심과 정이 넘치는 붕장어 음식이었습니다. 어느새 뉘엿뉘엿 해가 졌고 이번엔 싱싱한 붕장어를 직접 맞이하기 위해 바다로 나섰는데요. 오랫동안 붕장어 잡이를 내온 김영철 씨 부부. 사철 내내 잡는 건데 네. 요즘 장어가 제철입니다. 최고 맛있는 때입니다. 지금이.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애타게 기다리던 붕장어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야, 장어를 넣었다. 와, 또 장어 굽다. 이야, 포포만하네 아들. 오. 이야, 진짜 좋고. 와, 또 여기 장어 두 마리다. 두 마리. 귀한 거 들었다. 이야, 귀한 거 들었네. 이게 말미잘입니다. 말미잘 귀한 거 올라왔네. 저렇게 생겼어요? 해산 멍게 말미잘. 그 기분 말미잘. 좋게 작업을 끝내고 갓 잡은 붕장어로 본격적인 실력 발휘에 나선 어머니. 예부터 말미잘은 주장 바다 사람들이 즐겨 먹었던 대표 음식이었는데. 와, 저렇게 또 먹어요. 소금을 가져와 말미잘에 넣고 문지르자 나오는 하얀 진액. 아니, 정체가 대체 뭔가요? 오, 왜요? 크림처럼. 진을 좀 빼야 됩니다. 진은 먹을 수 있는 진인데 너무 많이 들어가면 답답합니다. 붕장어와 최고의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말미잘. 이 둘의 운명적 만남으로 탄생할 오늘의 음식 메뉴는 과연? 그 음식은 바로 붕장어 두루치기. 비린내를 잡기 위한 구수한 된장과 매콤한 고추장을 한 술 넣은 뒤 탱탱한 식감 더해줄 쫄깃쫄깃한 면발을 한가득 풀어주면 바다의 싱싱함을 가득 품은 붕장어 두루치기 완성입니다. 바다 위에서 요리를 아주 제대로 해드시네요. 맛있겠어요. 이번엔 사이좋게 순서를 받고 아내를 위한 음식을 준비하는 남편. 정교하게 회를 발라내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회 고기는 나는 못 잡고 장어 고기는 잘 잡는데 우리 아이씨만 이거 잘 잡으니래. 물회를 하기 때문에 껍질로 벗겨야 되고 안칼도 여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먹기 편하도록 붕장어의 뼈를 발라주고 살점은 얇게 썰어 먹기 좋은 크기로 준비하는데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특제 소스를 뿌리면 물의 준비 끝! 바다에서는 양념을 못 만드니까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삭한 오이와
양파, 그리고 고소한 김가루와 함께